성격이 되게 무던한 것 같은데. 저요? 응. 응? 네, 조금, 네. 그죠. 그런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하고 계세요? 예. 쉴 성격은 안 되네. 그죠. 모시죠. 실팔자도 안 되고, 응. 팔자도 안 되고.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죠. 응? 바닥 찍고 올라오신 거예요? 지금도 아직까지는 힘들어요. 먹고 그래. 살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도 입에 뭐 풀칠은 하고 사시는데. 예, 먹고 나서 응. 간간이 먹고 그동안 되게 많이 힘드셨나 봐. 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조금 볕이 들려고 하거든요. 뭐 이렇게 뭐 많이 빚지셨어요? 빚도 엄청 많이 져가지고 진짜 뭐 거의 뭐 말하면 아무것도 없이 예, 길바닥에 그냥 나갈 정도로 예. 딱지 다 붙고 그런 경우 그쵸 그랬었네. 사업 아빠 사업 실패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장사 그쵸. 다 망해 먹어가지고 아빠가 마음이 좀 많이 다치셨겠다. 좀 예. 장사를 이제 둘다 모르는 상태에서 다 해가지고 이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네. 되었던 거죠. 해가지고 다 말아먹었어. 네. 그냥 남말 듣고 아 되겠지 하고 따라갔다가 다 말아먹었나 봐. 귀들이 얇아가지고. 예, 둘다 귀는 왜 이렇게 얇고, 귀들이 얇아? 귀는 얇아. 그러니까 이 팔자 자체가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쉼이 없어 인생에. 좀 쉬고 싶어 지금 내려놓고 싶단 말이야 지금 그쵸? 좀 내려놓고 싶은데 인생이 내려놓질 못해. 뭐 지금 바닥을 봤어. 한 3년 4년 전부터 엄청 힘들었단 말이에요. 바닥 찍고 지금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정리돼서 올라오고 계셔. 지금 어떻게 될까? 올해는 어떨까?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좀 어떻게 풀리려나 뭐. 그치.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는 어떨라나? 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좋고 재작년보다는 더 좋아. 예. 집 식구들이 운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누가 뭐 건강적으로 안 좋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올해는 조금 밝음.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 근데 아빠 좀 어디 아프세요? 그건 크게 말은 안 해서 모르겠네. 어디 아파? 안 좋아요? 아빠 요즘에 좀살 빠지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요, 살은 안 빠졌는데. 아빠 건강 체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무던한 사람이란 말이야. 자기 뭐 이런저런 얘기 안 하시죠. 예, 말이요. 뭐말 수가 이렇고저런 없어. 거 예. 말안 하는 성격인데 챙겨가지고 올해 건강검진하는 해인가 봐. 짝수. 예. 예, 그쵸. 좀 챙겨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검진 해봐야겠네. 이제 체크할 저기도 됐고 그동안에 너무 고생 많이 했어. 자기 몸 돌볼 겨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이제 조금 입에 풀칠도 하고 먹고 살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 건강 따져가면서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들 결혼했어요? 아니요. 결혼? 아니, 결혼할 사람은 있고? 아니, 없습니다. 제가 그런 애인도 없어요. 그죠? 네. 지금 얘가 지금 직장 다니는데 거기하고 잘 맞는지 무슨 일이에요? 지금 치킨 쪽으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냐 그거? 프랜차이즈? 뭐 닭띠인데 예, 근데 치킨집. 얘는 희한하게 태어날 때도 닭이 울어주고 얘는 닭하고 이렇게 연관이 많대요. 닭도 좋아하고. 미안해요. 웃으면 안 되는데 닭띠인데 닭집에 있다고 그러고 닭이 운다고 그러고 예. 얘왜 그런 거야? 아, 나 너무 웃긴다. 이 지금 여기 회사 들어간 지는 얼마 됐어요? 작년 12월 달에 들어갔어요. 근데 되게 자기가 또 만족해 하더라고, 거기를. 지금 좀잘 맞아. 쥐하고요. 그리고 인정을 또 받는 것 같더라고, 잘 지금 맞아요.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어, 얘를. 뭔가 이렇게 좀 진급? 올해 좀 진급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장이 뭘 저기 그러니까는 메뉴 그런 것도 다 한번 물어보고 얘가 머리가 되게 좋아요.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쏙쏙 뺀단 말이야. 그래서 회사에서도 얘를 좀 예의주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올해 진급도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니까.
예의주시한다고 주변에서. 지금 평사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승진. 올해 승진 기회 있어요. 그냥 회사로 데려가려고 그런 마음도 그러니까 본사, 그렇죠. 본사 이동이나 요런 지금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올해 아들 운 되게 좋아요. 회사 되게 잘 맞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회사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셋 사는 거 괜찮아요, 궁합은? 좋은데 아들 내보내야지. 그래야 장가 가지. 안 내보내고 같이 살 거야? 싫어 안 나간대요. 내보내요, 장가 가게. 뭘 같이 붙어있어. 나가면 장가 가요? 가야지. 아, 엄마 옆에 딱 붙어갖고 무슨 여자를 만나. 아, 지가 안 나간다네. 나는 아, 내보내. 얘 지금 본사 가면서 옮기겠다. 아, 그래요? 네. 갈 것 같아요. 그거 내보내야지. 여자 생길까요? 여자 있어. 있어요? 있는데 얘가 그닥 결혼에 관심이 없는 거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관심이 없을 뿐이고 주변에 여자는 있어요. 제가 보기엔 두 명 있거든? 쟤는 거야, 얘가. 얘인지 쟨단 말이야. 엄마 생각보다 이 친구가 주변에 인기들이 있어. 그래요? 근데 결혼 생각이 없단 말이지. 아직 젊고 그러니까. 근데 결혼을 뭐 그닥 뭐 빨리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엄마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지가 알아서 지 앞가림 다 하고 할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93년생이면은 몇 살이야? 30살 딱. 아유, 더 놀아야지. 한 5년만 더 놀다가 보낼까 봐. 아유. 네, 5년 더 놀으라고 해야 되겠어요. 지금 여자 있어. 있는데 이게 연은 아니거든요. 연은 아니야. 그리고 결혼 생각도 없고 한 5년 정도 더 놀다가 그때 보내세요. 그러면은 지금 돈 좀 벌어놓고 얘도 지금 자기가 뭔가를 좀 만들어놓고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결혼 생각은 1도 없어요. 엄마. 그러니까 결혼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회사에서 어쩌냐 저쩌냐 이런 회사 얘기 정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말을 잘 안 해. 괜히 뭐 결혼 언제 하냐 어쩌냐 뭐 이런 얘는 그런 거 지금 들리지도 않아. 별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5년은 놀아라. 그냥 즐기고 놀아라. 아, 즐기고 놀겠거니. 그냥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내보내야지. 올해 한 여름 지나서 나가겠구만. 여름 지나서? 지발로? 나가야지. 뭐라고 데리고 있어요, 다 큰 아들을. 아, 제 말이요. 지가 나가야지. 난 나가라고 그랬거든. 근데 안 나간대. 이제 그냥 내둬봐요. 나갈 것 같아. 지발로 나가면. 지발로 나가야지. 본사로 가는데. 하긴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뭘 따라가. 그냥 둘이 여봉하고 둘이 잘 살면 되지. 뭘 따라가요. 저희 궁합은 맞아요? 맞아요. 진짜요? 안 맞아? 아니요.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가 이제 5년 접어들었는데 성진. 그닥 큰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지. 평생 갈 수 있는가. 저는 안 가려고 평생? 아니, 실패할까 봐. 뭘 실패를 해. 뭐 이렇게 걱정이 많아. 한번 갔다 왔잖아. 두 번, 세 번 가게? 정착하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궁합이 안 맞아. 잘 맞아, 잘 맞아. 언니만 잘하면 돼. 아, 저만 잘하면 될까요? 그럼요. 잘 맞아. 정착해야지. 괜찮아요. 잘 맞아요. 안 맞아? 아니. 잘 맞잖아. 그러니까 아들 내보내야지 더 잘 맞지. 아, 알겠어요? 아들 내보내고 둘이 잘 사세요. 뭐 궁합을 걱정해. 잘 맞구만. 그래도 이제는 아직 이제는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5년이라는 세월이 그렇죠. 예, 점점 이제 더 살면 실망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5년 동안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 그렇죠. 서로 진짜 힘들어. 서로 애틋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서로 보듬어 줄 시기야. 올해부터는. 사실 그동안에 서로 이렇게 뭐 해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 진짜로 마주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바빴단 말이야. 힘들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둘이 보듬어 줄 시기야. 근데 무슨 뭐 궁합이 잘 맞아요. 뭐 잘 맞으니까 5년 힘든 시기 버티고 살았지. 응?
궁합 겁나 잘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언니가 뭐 안 맞으면 지금 5년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냈겠어? 그럴까? 어, 나가 했지. 가버려 했지. 응? 착한 것 같아, 사람이. 정말 착해요. 그리고 언니도 착해. 언니도 웬만한 거 다 맞춰준단 말이야. 그쵸? 네, 맞춰. 언니가 희생하고 언니가 조금 더 고생하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야. 바보같이. 그 전에도 그랬어. 그쵸? 바보 같은 짓 하다가 이혼했잖아, 한 번. 근데 이번에도 사실 바보 같은 짓 몇 년 했어. 너무 쉼없이 열심히, 너무 열심히 했단 말이야, 혼자. 대가가 없어서. 그래, 그 대가를 이제 받는다고. 응?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시라고요. 응? 좋게 나와서 좋다. 응, 좋아. 우리 아들도 좋고. 응, 아들이 좋아, 아들이. 그리고 아들 내보내야 둘이 더 좋아. 근데 응? 현재 지금 엄마도 또 친정엄마를 못 쉬고 있거든요.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 언니가 타고났어, 이런 일을.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봐도 제가 직업이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출혈아 운전을 하고 이 사람이 예전에 음악을 다루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7080 마스터. 그렇죠. 이제 밴드. 그렇죠. 그 둘 중에 직업을 어떤 걸 가지면 좋을까? 근데 이 사람 자체가 흥이 많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운전? 지금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운전을 하게 됐거든. 그렇죠. 다시 음악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가고 싶어 해요. 갈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나마 운전도 맞긴 맞아. 그러니까는 운전도 돈이 더 되잖아, 이게. 운전도 그닥 뭐 나쁘진 않아요. 거기서 삐까삐까 해. 근데 이제는 마스터 같은 경우는 손님이 없으면 수입이 없는 거고. 이거는 수입이 고정적으로. 주말에만 가서 하면 안 돼? 새벽에 나가니까 이 사람이 새벽에 운전하는 사람이라 주말에. 아우, 이분 지금 너무 로망인데 막 아 이거 막 곧 가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연습실 그냥 저기서 취미로는 하고는 있는데 간간히 하는데 이제는 자기 이제는 본업으로 한번 해볼까 또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그래도 안정적인 게 낫죠. 그렇죠. 운전도 괜찮. 운전 괜찮아요. 왜냐면 가만히 한 곳에 못 있는단 말이지. 그리고 막 흥이 되게 많아. 이 이분 자체가. 그러니까 음악 들으면서 항상 저기 하면서 근데, 지금 그러면서 달려야 되거든. 그래서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언니 지금 밖에 있는 언니랑 창고가 있어요. 그냥 지하. 거기서 지금 부업 삼아 일을 해요. 그 미신 일. 그 언니의 손재주가 있어. 네, 미신 일을 하는데 그게 지금 돈이 안 돼, 아예.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게세도 좀 힘들어.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지금 아는 곳이 있어서 7080 거기도 그냥 제가 이제 서빙을 보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날지.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거기 일로 가는 게. 사실 이 미신이라는 게 이제 끝났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일자리가. 그러니까 이게 부업에 저기를 하니까 돈이 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는 언니가 일하는 만큼의 성과를 못 받고 산다니까, 인생 자체가. 지금껏 그랬어. 그러니까 죽어라 해도 이게 돈이 안 돼. 그러니까. 네. 진짜 안 쉬고 지금까지 일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잠 안 자고 안 먹고 일을 했어. 근데 그만큼의 대가를 못 받았다니까? 맞아. 그러면 지금 제가 그 일을 하는 건 괜찮겠네요. 내가 그래서 물이 보였나? 물장사. 그럼 저 속은 지금 막 속은 아픈데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이게 안 돼, 수입이 안 되니까 제가 거기로 뛰어들었는데 이제 나간 지 이틀 됐는데 그냥 수입은 어쨌든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뭐 다른 여느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언니 자체가 그냥 그렇잖아. 내도 보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미싱은 언니 그거 계속 하잖아. 그러면 언니 건강에도 안 좋아. 그죠.
계속 앉아서 그냥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해 그럼 앉아 앉아서 그 점심 때까지 가 가가지고 또 점심 먹고 또 바로 앉아서 또 저녁 때까지 가 그러니까 이게 몸이 허리가 막 무리도 가고 그쵸 직업은 그걸로 두 분 다 직업적인 거 바꾸셨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은 그냥 하는 대로 아들 넷도요 되게 잘 하는 대로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